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말자. 원래 인간은 언젠가는 혼자가 되게 된다. 인간은 스스로 힘들 때 누군가가 알아주길 바란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고 한다. 나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의 기쁨은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을 뿐이고 나의 고통과 슬픔은 나의 약점을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순간 상대방이 나를 멀리하는 원인을 제공할 뿐이다. 물론 세상 사람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다. 어떤 조직의 구성원의 상층부에 있을 때는 인간의 그런 습성을 모른 채 지나치거나 나만은 예외일 거야 하는 착각 속에 사는 자가 대부분인 것 같다. 은퇴 후 힘든 자신을 주변 지인들이 알아주길 기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서랍 한켠에 수두룩하게 쌓아둔 명함들이 아무 소용없음을 빨리 깨닫는 자가 현명한 자이다. 속상할지라도 그냥 과거 살아왔던 일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라. 배우자나 자식 자랑하는 자를 팔불출이라 하는 어른들 말씀이 나의 자랑거리나 못난 거리를 타인에게 말하지 말라는 충고가 아니겠나? 현재 당신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당신이 성공적인 삶을 살 때 주변에서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음을 몰랐고 그들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없었던 결과물이라 인정하면 된다. 그래서 사람은 잘 나갈 때나 잘 못 나갈 때나 항상 겸손하고 나의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혼자라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괴로워하거나 외로워하지 말라. 원래 사람은 혼자이고 앞으로도 반드시 혼자가 되고 그렇게 사라져간다. 당신의 어려움을 들어줄 가족이나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음에 감사하라. 당신이 지금 외로워하고 실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당신이 젊었을 때, 잘 나갔을 때 주변인들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의 지금 상황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어서인가? 그렇다면 철저히 외로워져라.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이 말은 당신이 힘들어 만나고 싶어하는 과거의 사람들은 과거 속의 사람들일 뿐이다. 당신이 다시 새롭게 살길 원한다면 스스로 작은 성과물들을 만들어 나가라. 과거와 다른 미래를 위한 작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공의 시작은 철저히 혼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성공의 에너지가 모여지고 작은 행동의 실천이 습관이 되고 성공의 결과물이 쌓여 간다면 주변인이 함께 하자고 찾을 것이고 과거의 인연들도 연락이 닿을 것이다. 외로워할 이유는 당신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작은 목표라도 세워서 성취해 나가는 삶을 2024년 새해에 시작해 보길 권해드린다.